안녕하세요. 335의 유리나무입니다. 지금까지 7년 동안 사용했던 유리카의 틴팅을 교체하기 위해서 틴팅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셀토스 출고했던 그 틴팅샵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, 셀토스 구매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도와준 동생 덕에 이거저거 뭐 액세서리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차만 출고하고 계속 타고 있어요. 오히려 저는 지금 돈을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. 아, 신차 패키지가 이래서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시공했던 틴팅 색상도 일반적인 그런 검은색이 아니어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너무 예쁜 색상으로 잘했다. 또 틴팅을 예쁘게 해놓으니까 차가 또 돋보이잖아요. 봤지 최상이 좀 최상이 아니면 안 취급한다니까. 아, 저희 틴팅 샵은 지금 28년 정도 됐어요. 자동차 액세서리 쪽에서는 1세대. 그 메이커에마다 등급이 있고 또 스펙이 다 틀려요. 열차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. 근데 우리나라 필름들이 대부분 자외선 같은 경우는 90% 이상 다 차단이 돼요. 중형은 이제 적외선이거든요. 또 적외선을 잘 보고 하셔야 되고 TSER이라고 해서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거를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예, 일단은 뭐 손님이 썬팅을 해갖고 만족을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손님 차를 보고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예, 어울리는 색상으로 추천을 해드리죠. 요즘에는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다시 검정으로 흘러가는 추세고 새로 차 사신 분들은 튀는 걸 좋아하니까 아직까지 그 반사를 조금 더 원하시고 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러면 5년에서 7년 사이에 바꾸시면 좋고요. 보글보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. 그것만 안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7년에서 5년 사이는 무난히 쓰실 것 같아요. 그때 바꾸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지금 필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. 예, 지금 신차들은 도어 트림을 띄고 작업하는 게 썬팅이 훨씬 깔끔하게 돼요. 썬팅을 하게 되면 여기다 필름을 집어넣을 때 중간 부분이 접힐 수가 있거든요. 이 안쪽에 보면 고무가 있잖아요. 그 고무를 빼내고 필름을 한 장으로 통시공을 하는 거죠. 물 타고 나오는 먼지들을 방지도 할 수도 있고요. 옛날에는 종이를 띄우고 물을 마르는 시간 동안 2, 3일 동안 창문을 못 내리겠어요. 탈거를 하고 고무를 빼기 때문에 그 고무에 물이 안 고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 창문을 내려도 됩니다. 지금 탈거를 했죠? 그 다음에 이쪽에 밀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커넥터라든가 여기 수분 유입이 안 될 수가 있죠. 시간적으로 전에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소요되는데요. 고객들이 만족을 하려면은 저희가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좋죠. 네. 멋있어. 달라진 분위기에 새로운 유리카가 등장했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파란색 싹 보이죠? 그동안 이제 중고차만 타면서 차량 교체 주기를 뭐 4년 이상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틴팅을 뭐 교체하고 막 그런 적이 없어요. 그냥 뭐 있는 그대로 타다가 다시 4년 되면은 팔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차고 첫 번째 신차다 보니까 정이 엄청나게 들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차가 유난히 또 질리지도 않아요.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창문을 내리는데 이런 빛바램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때마침 여기 부천 TF샵에 대표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타게 됐는데 정말 이 샵이 양심적으로 진짜 깔끔하게 잘한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 부천 TF샵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급 필름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 봤지 최상이 아니면 안 취급한다니까. 새로운 차를 타고 새로운 콘텐츠 찍으러 가보겠습니다.